및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가평군 어린이집의 발전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어린이집과 보육 개선의 처우 개선과 환경 조성 서비스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가평군 관내 보육 개선 영유아 수는 현재 상태인 2013년을 기준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15년, 16년도도 급감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 그 어느 시군보다도 영유아수 감소세는 심각한 위기 수준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기도 보육수급 전망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31개 시군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영유아 인구 추계에 따른 보육 영유아수와 유치원 지원 아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의 수요 공급 간 과부족을 전망한 후 어린이집 수급 관련 경기도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 시군의 보육 수요는 2014년 정원 대비 평균 18.2%의 공급 과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위중 공급 과잉이 평균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18개 시군 중 가평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평군 지역 내의 어린이집의 증가로 인한 과잉 공급은 지자체의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따른 부담 가중과 함께 시설 운영과 관리와 보육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가평 관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조차 충족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인원과 허용은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의 악순환과 운영 안정성을 악화시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육 대상인 영유아기는 어떠한 환경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후천적 지능과 성격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유아 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실패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정책은 육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보육의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평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들을 이 집에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처우 개선과 노동 조건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면 보육교사가 행복해지고 그 교사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도 즐겁고 행복한 보육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린이집의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노동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보육 인프라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인가를 제안하고 현재 기존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양적인 보육 서비스 증가보다는 질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평군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 가평군민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정활동을 펴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